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저희 방탄소년단이 6월 13일 방탄뉴스 통해서 팬아트 콘테스트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팬아트 콘테스트에서 1등에게만 선물을 줄 거라는 생각은 용서, 노노해. 네, 수많은 작품 중 특별상들을 더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그러면 제 작품도 기대를 해도 되나요? 전혀요. 아, 전혀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네, 바로 최고의 작품은 인생설계님의 작품인데요. 와. 그 상의 이름은 바로! 쩔어상! 네, 인생설계님 다시 한번 쩔어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 외에 많은 작품들 바로 아니죠, 상이 있는데요. 와. 밑에 보시면 상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나와. 아니죠. 네, 그리고 그 밑으로 10명의 다른 분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그게 말이 되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네, 다음 부분입니다. 개성을 잘 살린 어디에서 왔는지 상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와, 정말 수상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리는데 진짜 제 상은. 아, 그러면 박지민 씨의 몸뚱아리에 얼굴을 그려주신 분. 박재민 씨가 한번 직접 뽑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분 슈가성 회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민 축하드립니다. 와, 슈가성 회장님. 최고예요. 회장. 역시 최고예요. 네, 박재민 상을 수상하신 슈가성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요? 왜요? 진짜 축하해요. 완전 최고였어요. 네, 2015 BTS 페스타 팬아트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아미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팬아트 콘테스트로 또 돌아올 거니까 많은 기대야, 많은 기다림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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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